안녕하세요. 성주입니다. 근데요, 이 시간이 하늘을 보면은 구름이 막 뭉게뭉게 많이 일어나요. 이 시간이 5시가 조금 넘는 시간이거든요. 5시 10분 정도인데, 이 시간은 이렇게 해도 좀 지나면은 파래지더라고요. 지금 아직 좀 해가 안 떴습니다. 어제 좀 무리를 내서 참 노동을 했는데 스님들이 이렇게 좀 조금만 이렇게 일을 하면 중노동이라 그래요. 예. 중노동을 저는 했습니다, 어제. 했는데 야, 점심에 올라와서 밥 먹고 완전 뻗었어요. 사경을 헤맸는데, 그러고 나니까 조금, 예, 또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항상 힘이 생기는 시간인 것 같아요. 항상 그, 5시 이후? 예, 그 시간이. 그리고 산에 살아보면, 그, 모든 생물들이 태동하는 것 같아. 새들도, 바람도, 하늘도, 풀들도. 생기가 돋아요, 그때부터. 제 마음인가요? 하루의 시작이라고 항상 생각하지만, 뭐, 하루를 오늘로, 아침을 하루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, 그죠? 그렇긴 한데, 또, 어둠이 왔다가, 그, 극한의 음에서 양으로 태동하는 시기잖아요. 시간이잖아요. 아침은. 해가 들어올, 그러니까 정오 오시가 가장 극성스러운 양이 움직이는 때고요. 음에서, 가장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오는 시간. 이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네요. 음과 양이 교차하는 시간, 어둠에서 밝음이 오는 그 시간,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아졌어요. 그래, 그런 거 좋다 나쁘다는 일체 선악 시비 도막사량하라 이렇게 했는데, 이게 했던 습관이 있어서 자꾸 따지고 시비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. 오늘도 맞아야겠죠? 저는 항상 일을 하든지 뭘할때 내가 여성이라는 생각을 딱 배제시켜요. 왜냐하면 그런 성에 갇혀버리면 후퇴가 되는 것 같아요. 후퇴. 예. 그래서 힘든 일을 보면 뭐할수 있어. 국가적으로 이게 왜 뭐라고? 이걸 왜 못하는 거야? 그렇게 되고요. 그런 것에 이제 이렇게 좀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. 당연히 비구 스님하고 비구니 스님에서 비구니 스님은 다소곳하고 맑고 청아하고 또 뭔가가 그런 단아함? 전 그런 게 없습니다. 예, 저는 그런 거 완전히 없고요. 저는 성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. 저는 비구도 비구니도 아닙니다. 그냥 수행해서 가는 내 마음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모래사자 사문. 아이, 무식하게 참 노동만 하면서 살고 있는데, 나한테 뭔 지혜를 줄까요? 뭔 지혜가 있을까요, 그죠? 자연이 저를 가르쳐 준답니다. 속삭인답니다. 스님, 오늘 요건 요렇게 해야 돼.
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.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지.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.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.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. 쉬고 싶으면 쉬고. 그렇게 몸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자 한답니다. 제가 자고 싶으면 여기서라도, 아이고, 나 자야 돼 하고 잘수 있고. 그런 자유로운 영혼, 그런 영혼이고 싶습니다. 제가 항상 아침에 이렇게 올리는 걸 좋아하는데, 아침에 혹시 불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 간절할 뿐입니다. 오늘은 어제 일기예보를 제가 다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 내일 주말이 아주 덥다고 그러더라고요. 물 많이 챙겨 드시고. 혹시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, 인간관계나 어떤 일에서 어려운 사람들, 그 감정에 너무 오래 파묻히지 마시고요. 잘 빠져나오셔서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모두들 활력 있는 그런 하루, 그런 좋은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. 승주였습니다. 행복하십시오. Tchau,